마이크4의 연속 촬영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일단 1억 5천만 화소에 굉장히 화소수가 큰 기종이 되어 있고, 14비트와 16비트 촬영을 지원하는 기종으로서 14비트 촬영하고 약 100메가를 넘어가고, 16비트 촬영하고는 거의 200메가에 근접하는 초고해상도 촬영 기종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일단 14비트 압축 상태에서의 연속 촬영 능력입니다. 이런 식으로 뭐 연사 속도가 저하될 때까지는 뭐 대략 엑스큐드 메모리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뭐 대략 그래도 한 80메 정도까지는 촬영하고 약간 속도가 느려지고 버퍼가 비어진 대로 또 촬영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16비트 최대 화질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200메가의 한 장당 거의 200메가에 근접하는 아주 굉장히 큰 용량을 기록하는 부분으로서 연사 속도는 약 0.7매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. 앞서 14비트 압축 상태에서는 대략 1.3에서 1.4프레임 정도의 속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 16비트 최대 화질 상태가 되겠습니다. 초당 200메가 정도의 파일을 기록하는 것으로서는 충분히 뭐 괜찮은 속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, 기본적으로 연속 촬영 능력으로 아주 빠르게 순간에 포착을 하는 그런 방식의 카메라는 아닙니다. 뭐 제품의 특징이 뭐 정적인 촬영과 풍경 같은 촬영이라든가 스튜디오에서 순간에 포착해야 되는 그런 데 기본적으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물론 더 빠른 연사 속도를 구현하고 싶어도 워낙에 고해상도 촬영이고 용량이 높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, 화소수만 높은 것이 아닌 그런 이미지 퀄리티를 중심으로 한 기종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구현해낸 속도는 1.4프레임과 0.7매 정도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속도에, 그나마 그 작은 속도에서 좀더 빠르냐 느리냐를 설정하시기 위해서는 이미지 품질을 각각 압축으로 설정하면 좀더 빠르게 16비트 설정하고 무압축으로 하면 좀더 느리게 설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